아, 왜 이렇게 떨려? 야, 우리 포토피플 전시의 첫날 그 오픈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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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멋있는 모습. 갑자기 뭐 하시냐고 이거. 저작권. 저작권. 잘 지웠어. 그 신발을 보면 신발 그걸 모델들이 신었던 신발. 네. 네. 그냥 산 꼭대기인데 이제 거기에 성당이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아예 프랑스 전체 다 보여요. 네. 모든 섬세한 거 보이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여기 올라가면 에펠타워밖에 안 보여요. 네. 건물이 되게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고 이게 에펠타워예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준혁 선배님이랑 같이 버스 기다리는 장면. 저는 솔직히 이 사진이 좋아요. 제 신경을 찍었는데 너무 딱 집에다 놔두면 진짜 그렇고, 버스를 이동하는 중에 그냥 찍었습니다. 버스 이동하는 중에 찍었고, 이거는 이제 형들을 위해서 인생사진 찍었습니다. 이거는 혜성 누나랑 같이 에펠타워 새벽 3시 새벽 3시에 나와서 밖에서 이제 뭐 장난치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또 미션 한 중에 찍었고, 이거는 준혁 선배님께서 나를 슈퍼마리오 뛰는 거를 이제 똑같이 하면서 찍어줬고, 멋있어. 아, 이때. 아, 이때. 좋았지. 이렇게. 아, 이랬네. 아, 이거 너무 멋있어. 사실 오늘 그거를 끼고 올 줄 알았어요. 반지를 제가 저는 끼고 왔거든요. 저희가 마니또였는데 반지를 커플링으로 해서 평생 안 뺀다고 했는데 오늘 안 끼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거죠? 그릇을 닦다가 싱크대 빠졌어요. 요즘 싱크대는 다 이렇게 건져낼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때 이제 등시 탈출 폴란드 때 진짜 빠진 거야? 그럼 외국은 그거가 이게 해외 갔다 왔었어? 폴란드? 같이 있을 땐 굉장히 잘해. 근데 카톡을 하고 뭐 이거 손봐봐요. 아 이게 카메라가 있으면 잘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브라더, 브라더. 진짜 아니에요. 마이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마니에서도 저의 짝꿍이었고 마니또였어요. 똑같이. 네, 사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평생 가요. 우엘이가 아까 카메라 없을 때 얘기한 건데 오빠랑 같이 스케줄 가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오빠랑 엄청 좋아하고 오빠도 우엘이 되게 잘 챙겨주고. 아니 왜 이렇게 쓰다보면 안 쓰다보면 이게 원래 형들이 하는 거고. 파리에서 우엘이의 밥을 담당했던 밥 담당. 요리 진짜 잘해. 아니 우엘이가 밥을 안 먹으면 제가 막 햇밥 돌려서 막 먹으라고 하고 막 많이 챙겨줬죠. 제가 우엘이 팬클럽 이름 알아요. 뭔데? 가넷. 얼마 전에 일기를 모집했죠. 11월 16일 컴백 파이팅. 우엘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왜? 난 뭐
관심 되게 많아. 어, 형 멋있다. 그래서 고마워요. 우리 무엘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여배우님, 우리 혜성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무엘이 앨범 잘 되길 응원합니다. 건이 형 많이 사랑해주고요. 네. 사무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간에 화이팅! 화이팅! 2기 때는 제가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 끝났지? 네. 2기 때는 제가 가입을 해서 관심이 많아요. 너 팬클럽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러면 제가 데뷔했던 날 언제예요? 그거는 모르지. 그러면 야, 컴백 날짜 기억하는 것도. 너 컴백 날짜? 8월 2일. 아니, 제가 첫 솔로 데뷔. 8월 2일. 다시 그리고 컴백 11월 16일. 진짜 티저 봤어요? 티저가 너무 멋있게 나와갖고 꺼버렸어요. 왜 껐냐면 너무 위험해. 형 마음으로서 오토바이 타면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험한 너무 걱정돼서 꺼버렸어. 그럼 그 뒤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뒤를 꼭 봐봐요. 사실 못 보겠어. 막 이런 뭐 이거 할 거 아니야. 왜 사실 제 친구들이 가수들이 많거든요. 안 봐요, 저는. 아, 진짜요? 근데 너 형이... 거는 꼭 볼게. 내가 진짜 팬클럽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거. 근데 형이 진짜 저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 카톡 보내면 막 단답으로 오고. 네, 뭔 단답이요? 카톡이 변경했는데 연락도 딴 사람한테 오고. 난 얘랑 제일 친한 줄 알았거든요. 그 재중이가 초대해줬잖아. 아! 바뀐 거. 그게 상처받았어. 난 내가 너랑 제일 친한 줄 알았어. 그게 제가 그 카톡 탈퇴했어요. 다 필요 없어. 밥 먹이고 뭐 이래도 탈퇴.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나올 것 같나요? 재밌죠? 우선 형 가는 얘기 무조건 나가야 돼. 유엘이 표정도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랑? 진짜 느끼하다. 네 아까 셀카 찍을 때 막 풋볼라로 어디 가서 이런 애기 안 부리죠, 얘. 아니, 이게 왜 찍었냐면 형이 사진 찍는데 너무 멋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눈썹 한쪽 올리고 이렇게 찍는 거. 그래서 진지한 것보다 이제 웃는 걸 찍기 위해 제가. 야, 그럼 당연히 셀카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찍는 거지. 그러면은 뭐 열을 올리고 찍어. 아, 형 엽사 한번 보여줘. 우리 엽사 찍은 거 있는데 그거 보여줘도 돼요? 형 자는 모습 좀 보여줘도 돼요? 아, 너 내 자는 모습 없을걸? 있어요. 없어, 없어. 보이나요? 아, 이거 저희가 촬영 중간에 찍었던 건데 정상적인 사진. 형이랑 그때 그 문형이 네, 쇼지 패션 시작하기 전에 셀카 찍었습니다. 평생 보자고 했는데 볼 거니? 그냥 저 형 죽을 때까지 볼 거예요. 너 이거 물론, 영상으로 다 물론, 나와. 너 물론 내가... 근데 형 진짜 개런티한데 형 절대 안 죽어요. 뭐라고? 형 절대 안 죽는다고. 내가? 네. 안 죽는다고? 네. 왜? 명심해요. 왜냐면 형은 그 슈퍼맨처럼 그런 그 DNA가 있어.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무슨. 아, 근데 형 진짜 절대 안 죽어. 이거 안 살죠, 이런 거. 왜 살아요? 아, 근데 형 진짜 절대 안 죽어요. 진짜. 저 명심해요. 어, 내가 16살한테 뭐라고 형, 얘기를 형 청년 뒤에 만날게요. 천년 뒤. 너희 팬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요? 이런 드립을? 아니 근데 진짜요. 야, 너는 너네 팬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런 거 맞춰봅시다. 형이 이제 가넷도 알바니까 저희 제가 사랑하는 가넷이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사무엘. 또? 사무엘. 그렇죠. 잘했나요? 딩동댕동. 근데 건이 형 안 돼요. 가넷님들 안녕히 계세요. 이거 가넷님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넷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넷 화이팅. 사무엘 화이팅. 아, 이게 이렇게 같이 하신 거구나. 네, 저희는 지금 어디죠, 여기? 여기는 포토피플 제작 발표회 현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도산 파크 앞에 왔습니다. 도산 파크. 무엘이의 전시회. 네. 보러 왔죠, 저희. 지금 궁금해요, 이제. 아, 어떤 궁금해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을지. 어, 전시를 했던 사람으로. 아, 예. 아, 저, 어, 냉정하게. 오케이. 가넷 분들도 많이 오시고. 가넷. 여, 가넷. 날이 정말 가는 거지. 사랑이 떠나가네. 제 죄송한데. 근데 뭐야 왜? 저희 오늘 초청 받아본 거니. 저희 최대한 점잖게 합시다. 그래야 평소 약간 점잖은 컨셉으로. 이런데 많이 갔던 거죠. 네네네. 네. 안녕히 있습니다.
해주시면 워낙 나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아 저기 있네. 우와.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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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오. 야 너 편집 같아. 와 이거 어땠어요 소감? 소감 많이. 일단은 되게 어릴 줄 알았는데 진짜 아티스트였던 노련미 공부도 하고 찍었다고 하니까 네. 이제 꾸준히 좀 해서 연락해는 개인 전시회로 까지 했으면 좀 아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느낌으로서 사무엘은 사진 작가와 모델의 미래가 보인다. 아. 저도 조준 씨. 네, 조준 씨. 저 여기 스팟라이트를 그만 다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엘이한테 되게 약간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엘이가 이만큼 감각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찍을 때도 센스가 약간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네. 더 배우고 뭔가 네. 계속 하다 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